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인자입니다. 이제 또 오전 시간 한번 살펴볼까요? 오전 시간 지금 보니까 또 코스피가 쭉 빠졌다가 낙폭을 줄이고 있어요. 나름대로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이 빠져가지고 처음에 멘붕이 왔었는데 다들 그래도 우리 코스피는 그나마 잘 선방해 주는 것 같아요. 현재 1.4% 빠지고 있네요. 2414.90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3219억 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팔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2341억 매도하고 있네요. 코스피 상위 종목 쭉 보니까 오르는 종목이 LG엔솔이 한 0.3%, SDI가 0.3% 정도 오르고 있네요. 나머지는 거의 빠지고 있고, 삼성전자 현재 한 1,000원 빠지고 있습니다. 1,000원 1.7% 정도 빠지고 있어요. 하이닉스 2.1% 정도 빠지고 있고, 3반 1.3, LG화학 1.35, 오선주 1.49, 현대차 0.5, 네이버 3.98, 기아 0.4, 카카오 2.5, 셀트리온 약 4% 빠지고 있네요. 삼성물산 2.6%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2.6% 빠지고 있어요. 눈에 띄는 게 네이버가 좀 많이 빠지네. 네이버가 거의 한 4% 가까이 좀 빠지는 것 같습니다. 많이 빠질 때, 뭐, 주워 담는 것도 하나의 뭐, 방법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더 빠질 수 있다고 뭐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래도 좀 떨어질 때마다 주워 담는 거죠. 코스닥 783.34, 1.69% 빠지고 있고, 개인들이 1,157억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하고 기관들은 팔고 있습니다. 에코프로가 5.68% 정도 오르고 있네. 에코프로 오르고 있고, 나머지는 거의 빠지네요. 셀트리온이 4% 빠집니다. 에코프로면 3.8%, 그리고 LNF보합, HLB 5.7, 카카오게임즈 3.09, 파라비스 2%, 셀트리온 제약 4.4, 알테오젠 4.8, 첨보 0.7. 보니까 코스닥들이 좀 많이 빠지네. 기업들이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잠시 한번 미국 소식 볼까요? 미국은 완전 거의 뭐 초토화됐죠. 예상보다 그 뜨거운 인플레이션 충격 때문에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이날 1300포인트 가까이 하락을 했어요. 2020년 6월 11일 이후 최악의 거래일이다. 최악. 최악이었어요. 내가 봐도 최악이었습니다. 다우지수가 1276.37포인트를 내려가지고 3.94% 빠졌어. 31104.97로 마감을 했고, S&P 완전 미쳤죠. 4.32% 내렸어. 4.32%. 3932.69, 나스닥 5.16. 야, 이게 5%씩 빠지는 건 거의 없는데. 하여튼 5.16 빠졌습니다. 그리고 11633.57. 10년물 국채 금리는 상승을 했고, 이날 3.358로 출발했는데 10년물 수익률은 3.425로 상승을 했어요. 이날 뉴욕 증시에서 S&P 500 종목 490개 이상이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그 8월 소비자 물가 발표, CPI 발표였기 때문에 장 초반에 하락을 했어요. 8월 CPI가 전월 대비 0.1% 정도 상승했는데, 당초 예상은 이 수치가 0.1% 하락할 것으로 전망을 했어요.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은 7월에 8.5%에서 8.3%로 둔화됐지만은 여전히 시장 전망치보다 높다. 그겁니다. 시장 전망치보다 높다. 이는 인플레이션이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강력할 수 있다고는 그런 우려가 번졌죠. 결국 연방준비제도가 공격적인 긴축정책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이 이어지는 거야. 시장의 변동성은 급격히 높아지고, 월가의 공포지수로 불리는 CBOE, 그 변동성 빅스가 14.24% 급등을 해버려요. 27.27을 가리켰습니다. 시장이 6월 최저치를 이제 다시 테스트해볼 수 있을 것 같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CPI가 경제를 엉망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그리 대단한 것은 아니다. 이런 예비적으로 유리한 배팅을 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잘못 걸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네요. 하여튼 뉴욕 증시의 주요 종목들은 이날 큰 폭으로 이제 하락을 합니다. 애플이 5.87에 빠졌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5.5, 알파벳 5.9, 아마존 7.06, 메타 9.37, 넷플릭스 7.78, 테슬라 4.04, 막 이렇게 빡빡 떠집니다.
엔비디아 9.48, AMD 9%, 인텔 7.2, 마이크론 7.4, 퀄컴 6.0, ASML 6.7% 이렇게 하락 마감을 해요. 텔라닥은 8.4% 정도 내렸고요. 코카콜라 3.2, 디즈니 3.98, 나이키 5.9, 룰루레몬 4.38% 내렸고, 캐터필라 4.2, 다우가 한 6.01% 내렸습니다. 보잉도 한7% 정도 하락을 했고요. 월마트 2.07, 타겟 4.04, 홈디포 6.6% 하락을 했고요. 금융주도 동반 하락하네요. 골드만삭스 4.1%, 웰스파고 5.08, JP모건 체이스 3.4, 뱅크오브아메리카 3.6 이렇게 하락을 했고, 트위터는 0.79% 상승을 했어. 트위터는 이날 오전에 그 미국 노동부는 그 8월 그 CPI가 전년 동월 대비 8.3% 올랐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로써 전년 동월 대비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 6월 9.1%를 기록하면서 정점 찍은 후 7월에 8.5%로 내려가는 등 2개월 연속 둔화세를 보였고, 하지만 8월 CPI는 그 상승분과 시장 전망치를 상회를 합니다. 전월 대비로 8월 CPI가 0.1% 상승했는데, 당초 월스트리트에서 전월 대비 0.1%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했어요.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는 전월 대비 0.6% 상승을 했고, 시장은 근원 CPI가 0.3%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이를 크게 상회를 했네요. 에너지 가격, 휘발유 가격도 10.6% 하락하면서 한달새 5% 내렸고, 하지만 CPI 가중치 약 3분의 1을 차지한 주거 비용이 같은 기간 0.7% 정도 급등을 해서 식품 가격도 0.8% 올라가지고 상세를 해버립니다. 의료 서비스 역시 전월 대비 0.8%, 전년 동월 대비 5.6% 상승하는 등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고, 신차도 0.8% 올랐습니다. 휘발유 가격은 올 여름 갤런당 5달러 이상으로 올라가지고 정점 찍은 후 급격히 하락을 했는데, 식품과 주거 등 다른 핵심 분야의 생활비가 계속 오르면서 일부에 집중됐던 물가 상승세가 이제 확산하기 시작했다는 우려가 나오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블룸버그는 연준이 역사적으로 큰 폭의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도를 해요. 그래서 연준은 분명히 다음 주에서 금리를 75bp 인상할 것이라고 웰스 파워에서 그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11월 회의에서 연준이 금리 인상폭을 50bp로 낮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은, 이런 상황에서는 75bp 인상도 분명히 검토 대상이다, 그렇게 밝혔고, 일단 월가는 연준이 다음 주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75bp 인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시장은 9월 75bp 인상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100bp 인상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 내용은 나중에 제가 다시 또 언급을 하겠습니다. 국제유가는 하락을 했어요. 10월 인더분 배럴당 0.15달러 내려서 87.63달러 거래 마쳤고, 11월분 북해산 브렌트유도 보니까 0.48달러 내려서 93.52달러 기록했네요. 금가격은 하락했고, 온스당 28.4달러 내려서 1712.20달러. 그리고 달러 인덱스는 1.47% 올라서 109.93이네요. 이렇게 미국은 최악이었습니다. 우리 국내도 거의 뭐 최악을 달렸죠. 삼성전자 이제는 5만 7천 원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1.89%, 한 1,000원 정도는 그래도 빠지겠습니다. 보니까 외인들하고 기관들하고 신나게 팔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 1,000원 정도는 빠질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우선주도 상당히 잘 버티고 있어요. 52,800원, 52,500원인데 한 1.5% 정도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할것 같습니다. 53,000원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할것 같아요. 위아래로 그렇게 흘러갈 것 같고요. 외국인하고 기관들도 팔고 있는데, 외인들이 한 36,000 정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필라델피아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어서 뭐좀 주워 담았어요. 삼성전자도 좀 많이 빠질 때, 아침에 보니까 3% 빠지더라고. 3% 그때 들어가는 거지 뭐. 그때 3% 빠질 때 56,100원일 때 잽싸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선주는 52,000원일 때 들어가신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때 들어가면 괜찮고, 지금은 약간 좀 반등을 할 수도 있고, 좀 횡보를 할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잘 판단하셔서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무조건 사라는 게 아니라 본인이 보고 본인의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원칙에 따라서 해라. 앞으로 뭐 장기 투자해야 할 시간이 많아요.
참고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